여러분 안녕하세요. 1월 1일입니다. 우리 다이나 저기 앉아있는 자세 봐. 우리는 1월 1일도 유튜브와 함께 굿모닝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. 해피뉴이어. 엄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드려. 어? 그리고 이제 지금 강태씨는 못 나오고 있는데요. 또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. 다혜도 새벽에 계속 아파서 깨고. 할머니가 떡국 해줄래. 떡국? 여러분 아침에 떡국을 다 먹고요. 이제 강태는 강태와 이제 새해 인사 다 돌리고 지금 지인 형아한테도 새해 인사 돌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새해 하는 날 행동이 있습니다. 무조건 가족이랑 보내고요. 맛있는 음식 떡국 같은 거를 가족과 함께 먹고 손톱, 발톱 이런 거를 진짜 완전 짧게 잘 깔끔하게 깠고요. 그리고 오늘 고양이들 귀 청소랑 목욕 다 시켰어요. 애기들이 이제 겉모습이 좀 깔끔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 취접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이 귀 청소도 하고 오늘 목욕도 하고 다인이도 목욕시키고 하면서 1월 1일에 그 맞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이따 샤워를 할게요. 저는 이런 의미를 되게 의미 부여를 잘하는 집이라서. 나 너네 발톱 진짜 오랜만에 잘라준다. 이렇게 귀 청소를 여러분 오늘 싹 다 하고요. 그리고 목욕도 시킬 거예요. 다혜 자전거 사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1월 1일이니까 어디 막 놀러 가진 않을 건데 그 집 앞에 강아지랑 다 산책 나갈 거예요. 다 애들 싸매고. 끝! 하나 끝! 여러분들은 1월 1일 날 하는 자기만의 패턴이 있나요? 저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아이들을 다 단정하게 발톱도 자르고 귀 청소하고 목욕시키는 거. 그리고 가족이랑 무조건 같이 보내야 되는 거. 이제. 아빠 금방 만들어줄게. 조금만 기다려봐. 아빠 만들어줄게. 너 왜 이렇게 잘 타? 뭐 엄청 빠른데? 다혜 이거 타고 나가자. 자, 고양이 두 마리 씻기고 이제 나가서 산책하고 오자. 쫄았어? 야 바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봐봐요. 어우 야 푸카야 너 진짜 크다. 뮤가 귀에도 똥이 많이 나. 가자 이제 포카 목욕하러. 웃었냐? 너무 얌전해. 포카 진짜 크다 포카야 너. 들어가 봐. 아니 놔봐. 괜찮아 여기 들어가 있어. 나갈 생각하지 말아요. 못 나가요. 아우 힘들어. 마지막 뮤 남았네. 어우 힘들어. 뮤 손에서 다행히 찬다고? 왜? 아이씨 장난하네. 뮤 데리고 와. 숨었다 알려준 거. 아 숨었다고? 이거 한번 해보자. 이거 있잖아 내려오면 바로 도는 거 알지? 고양이 똑똑한 거 있는데 내려놓자마자 바로 도는 거. 똑똑한 거 내가 여기 전민이 내가 다 할게. 시끄러워.
얘랑 류도 진짜 별로 지금. 물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. 귀병 생깁니다. 이 세종이에요. 이 세종 이렇게 하면 올라와요. 보여요? 이거 닦아줘야 돼요. 진짜 물로 하면 안 돼요, 어린 친구들. 내가 느려졌다? 애들 안 시켜버렸다 보니까 그치? 엄청 느려졌다. 마지막에 시킵니다. 자, 여러분, 고양이의 청소, 귀청소입니다. 와우. 여러분, 청소는 항상 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. 먼지가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밑으로 내리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시간을 놓쳐서 밤에 나왔습니다. 1월 1일 밤에 6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어두워요. 싱싱카 그거는 조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집에 있는 걸 끌고 나왔어요. 아파트 또 간대. 올라간다. 똑같은 길로 올라가고 있어. 전 다인이랑 강아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. 놀이터 안에 들어갈 수 없어, 강아지들이. 다비야, 엄마 봐봐. 얘는 이러고 다니면 쌍둥이냐고 물어봐요. 우리 엄마 그네 타.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산책도 다 했고 1월 1일 날 해야 되는 코스들을 하나씩 꾸시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못 찍는 게 우리 다혜도 옷을 활짝 벗고 있어가지고 목에서 냄새 나더라고, 우리 다인이. 아니, 손에서 똥 냄새 나. 아, 왜 손에서? 머리에서는 각질 냄새 나고. 머리 두 번 감겼어, 지금. 진짜? 나 두 번씩 감겼어. 천천히, 천천히. 이제 내려가야 돼서 카메라 돌려줄래? 저 이제 갑니다, 이렇게. 강태가, 우리 강태씨가 다인이라 다혜가 딸이라서 노출되는 거 싫어합니다. 다 산책도 다비바디도 갔다 오고 이제 또 엄마가 맛있는 집밥 제육볶음. 나 진짜 너무 좋아해. 우와. 그리고 된장찌개. 엄마 진짜 음식 잘해. 저희가 1월 1일 영상을 많이 찍진 못했지만 원래 낮에 콧바람을 한번 쐬야 되는데 다 늦잠 자고 해가지고 저녁에 나갔지만 어쨌든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24년 정말 다들 행복하시고요. 무탈하게 이번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롱런 해봅시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해피 뉴 이어. 저 있잖아요, 테라 만날 때 뭣도 모르고 제가 고구마 케이크 사왔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인상을 찌푸리면서 결국 말하더라고. 제가 고구마 케이크 되게 싫어한다고.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샀거든요. 고구마 케이크는 언제 먹냐면 할머니 생신 때나 할머니가 못 드시잖아, 생신 같은 거. 그럴 때나 먹지, 기분 좋게.